허삼디금. 허삼디금. KTNG입니다. 어,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. 84,900원에 20%. 어, 이거 지금 수익 중이에요? 어, 유일하게 플러스 구역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이고, 계좌 유일한 네. 플러스 종목. 그런데 하나라도 플러스 종목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? 요즘같이 급락장에 말이죠? 그럼요. 자, 그러면 KTNG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KTNG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이죠. 원래 정상은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을 좀 길게 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증시가 약세장이고 시장이 조정장이지 않습니까? 코스닥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는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대 수익과 안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계좌에 안정적인 주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92,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91,200원에서 92,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고 주도주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할 거다. 나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투자 수익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가격 법칙상 9만 원 언저리예요. 요 정도에서 현금 챙겨서 좋은 주식, 주도주급, 낙폭과대 주도주급으로 노리는 게 하나의 방법.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2차 전지든 그거가 있고 그들도 어느 정도를 들어가 있는 상태다. 그러면은 92,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끌고 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본인이 선택하라고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. 대신 나는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자 쪽을 권장해드리고 싶지만 본인의 스타일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진짜 장기로 가면 이 주식은 증권사 레포트처럼 10만 원까지도 노릴 수가 있지만 그러지 말기를 권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92,000원에서 95,000원 사이가 좀 적당히 이익 실현하는 자리인데 조금 짧게 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핵심 주도주를 보는 쪽 이렇게 두 가지 선택 말씀드린 거예요.